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겸 저녁을 먹을까 합니다. 먹방 하는 거지. 많은 분들은 민초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돈 주고 사 먹지는 않는, 누가 주면은 먹는, 뭐그 정도? 민초를 그렇게 뭐 그냥저냥입니다. 취향이. 그런데 이거 대박 맛있어.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다양한 민초 과자, 음료 별의별 걸 먹어봤습니다. 왜냐? 이게 동생이 좋아하거든요. 동생이 민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동생이 욕을 샀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뺏어 먹고 있다. 이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라떼는 녹차. 라떼는 녹차, 요새는 민트. 라떼는 말이야. 이런 칼로리는 130칼로리입니다. 착하죠? 별개선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잔도가 잦다? 이게 컵이 꽤 양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3분의 2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이게 색깔이 맑진 않아요. 그죠? 딱 봐도 진하네. 보통 먹을 때도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진하네요. 아, 저 민초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아니, 싫어하진 않지. 아니, 그게 그건가? 하여간, 보통 녹차랑 민트랑 만나면 둘중 하나가 맛이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좀센 경우가 많죠. 아, 이거 진짜 이거는 드셔보셔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녹차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민트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저는 녹차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저 같은 정도의 취향을 가진 사람이 홀딱 반할 정도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달아요. 그렇다고 쌈맛 나는 것도 아니고요. 끝맛도 꽤 깔끔한 편? 저는 솔직히 먹방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영상을 몇번 찍어봤는데 먹는 거 별로 예쁘게 먹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아니면 뭐막 이렇게 복스럽게 먹고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좀아 나도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 어떻게 보여야 되겠다, 이런 리액션까지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 합니다. 하나만 해야지. 맛있다? 그래서, 지금은, 맛 설명은 제가 앞에 다 드렸으니까, 지금은 나, 예, 먹으면서 여러분들이랑, 노는 시간? 난 이게 지금 저녁이에요. 저녁으로 통칠 거야. 오늘 저녁에 진짜 입에다 지퍼 달고,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라고 해놓고, 아시죠? 요즘 뭐, 누구나 다, 다이어트는 입에 달고 살지. 아우, 맛있습니다. 순식간에 다 먹었어. 근데 그런 거 있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일일 일식. 그 일식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칼로리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는다.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눈에 띄시면 한 번쯤 드셔보세요. 뭐 일단 민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단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일단 민초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저처럼 애매하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이제 바쁘게 일을 해야죠.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굿. 좋은 하루. 아차! 셀프 광고 빠지면 섭하지. 또 뵐게요.